여섯 번째로 미래 지향적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rientation toward the future. 미래 지향적이다. 리더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만 해도 뉴저지에 있는 시의원이 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굉장히 케이오스입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럴 적에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지금인 불안한 속에서 자기도 불안해서 좀 방방 뛰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앞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가 참 리더로서 자기의 생명을 다할 수 있고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주어진 임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배움이 없이는 지금 현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현실의 고통의 그 길이를 파악을 하고,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드시 지금 현재 모든 사정 자체를 어세스먼트, 평가를, 정확한 평가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리더에게 주어진, 배우는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이 되어져 가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는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경과됨에 따라서 리더가 그 함께 모든 조직원들과 함께 그것을 살려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리더십의 위험이 도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항상 미래 지향적인 리더와 리더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commitment to full and open task, relevant communication입니다. 이것은 아직 리더는 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관계를 맺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임무를 충분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5시 반경에 본인 자신이 관계된 사람들을 데리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일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해야 될 일을 제시하고, 그리고 앞에 앞일의 소망을 제시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배우고, 함께 여러 멀티 채널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나와서
브리핑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의 채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리더십, 리더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열려있는, 함께 소통하는, 그 열림의 원리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용어로 하면 principle of openness입니다.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닫혀있는 사람은 절대나 리더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 가운데 리더 자신에게 리더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가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화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참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한 문화의 가치가 무엇인가, 열린 방향이 무엇인가를 리더 자신도 채택할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도 함께 채택하도록 열림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상관하는 모든 정보를, 참 민감한 정보를 함께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가 알고 내가 듣고 나의 생각을, 정확한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들을 것은 모든 정보라고 해서 다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정보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 페이크 뉴스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잘못된 정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모든 뉴스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모든 뉴스라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뉴스가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다양성의 다양성의 몰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다양성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뉴스를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잘못된 뉴스 때문에 참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사실이 무엇인가,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양성을 인정되지 못하고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임무를 리더가 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바로 바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괄된 유니티는 다양성이 인정된 것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와 같은 좀 조직은 항상 이 assumption, 가정을 promulgate, 선전하고 파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줄 때에 건전한 서브컬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서브컬처는 늘 어디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항상 서브컬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친척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브컬처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전한 서브컬처는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바른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혁신이 일을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것은 자유방림형 리더십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무슨 우리는 뭐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요, 자유로운 나라인데 뭐 자유방림형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리더십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리더십은 통제가 있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통제가 있는 리더십을 구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는 다양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있는 그 서브컬처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홉 번째가 되는데요. 여기는 그 조직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여러분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이 모든 이 조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체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리더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리더는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인 생각에 따라서 다시 종합하고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 리더의 사고는 하나의 일직선의 원인과 결과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리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리더십에게는 일직선의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는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적인 사고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의 리더십은 참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충족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열 번째가 되는데요. 이제 이 세상을 좀 임프로빙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분석하는 일에 여러분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문화적인 분석입니다. 앞에서는 정책의 분석에 대해서 앞에 12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적인 분석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있는 바로 그 세계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안에 세상이 있는가 하면 바깥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큰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리더는 보다 나은 차원으로 나가는 다른 사람과의 그 상관관계를 보다 나은 관계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 개인주의적인 차원과 하나의 그리고 그룹의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참 경쟁을 하고 팀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함께 조합적인 일을 만들어 가고 함께 협력적인 일을 만들고 함께 합력적인 일을 만들어서 이제 리더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